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입니다. 이번 마켓무버에서는 로봇에 조금 더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이 로봇, 지난해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는데 올해 초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길게 살펴보면 이 전망, 기대는 계속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생산 규모나 사업체 측면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로봇 시장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고령화가 지속하게 된다면 좀 뚜렷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상승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에 더 힘을 주어지는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승세에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로봇 시장의 움직임을 시작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에 이 K로봇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성장성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안에서 얼마나의 지원금을 투입했는지 그 성장성 여부가 또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움직인 건 바로 이 테슬라 먼저였는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봇택시와 이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이제 올해 말에는 테슬라 공장에 직접 배치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하기에 좀 힘들거나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일을 옵티머스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을 내년 말부터는 외부에 판매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로봇 시장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시장을 함께 좀 자극한 이슈가 됐습니다. 이렇게 로봇 시장 전망도 좋고 기대치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을 집중하면 좋을까요? 우선 로봇 시장 안에서는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조업용 로봇 아니면 전문 서비스, 개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대기업 LG전자, 현대차, HD 현대, 한화, 두산,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뛰어들면서 좀 관심도를 가득 끌어올렸는데 이 대기업들을 필두로 중소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이 부품과 관련된 기타 부분들도 함께 움직이는 만큼 어떻게 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로봇은 기대감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기업들이 현재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주들의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그만큼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6.7% 넘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당기 순이익이요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1조 340억 원을 기록을 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넘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내렸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콩 이 H지수 관련해서 ELS로 인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나금융그룹 측에서는 공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핵심 이익인 이자 이익과 그리고 수수료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수수료 수익 측에서 이 15% 넘는 증가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7%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사실 뭐 금융주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앞으로도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할 일만 남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 쪽으로 특히나 기관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온리윤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요,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 그렇게 영업이익을 2조 원대로 만들었는지. 예, 그거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 저는 아침 8시 10분 때 그 공시 나온 거 보고 정말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그 단순히 그냥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뭐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은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그 흑자 전환을 보실 게 아니라 반도체의 경우에는 계속 지금 사이클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 분기 대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분기 대비를 그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니까 자그마치 734%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굉장히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거래일 때 약간 약세를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컨콜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반기 때 메모리 재고 소진에 따른 내용들도 좀 나왔었고 맞아요. 내년에는 HBM3 12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수치가 찍히게 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 앞으로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BM3E에 대해서 스케줄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는 3분기 때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 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선반영되는 시점까지 봤을 때는 2분기까지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HBM 생산기지로 뭐 이제 그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약간 좀 아쉽다 한다면은 투자하기 너무 좀 아쉽다 한다면은 반도체 소부장 중심도 굉장히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도체를 좀 살펴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 하면 전체적으로 뭐 HBM이든 NDBI든 이 내용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데 그 항상 매달 1일 때 발표되는 산자부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반드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반도체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월 달보다도 4월 달이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 하면은 올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더 상당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일단 지금 최고점 부근이 19만 1000원대인데 거기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좀 높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지금 다음 주에는 또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또 개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 하이닉스도 좋지만은 삼성전자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기업이 지금 현재 좀 그래도 빠른 종목을 생각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중심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가 이게 뭐지 최근에 그 투자 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도 그 테일러 씨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단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장비 쪽도 많이 필요할 거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중심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소부장 중심의 기업들은 굉장히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고 반도체를 좀 적절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고 뭐 AI 쪽 HBM도 역시나 뭐 전망은 좋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칩 쪽도 좋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어제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가 41,450원을 찍고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좀 고개를 돌리려는 모습이어서 어차피 이제 뭐 물류도 반도체라는 말이 있듯이 반도체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딱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ALD 이 원자 층 증착 장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 우리가 기술 진일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ALD 장비에 대한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요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선단 공정으로 전환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이 ALD 장비 공급이 확대가 될 거고 또 이제 북미향 메모리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조금 전반적인 반도체 사업이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
말씀하셨듯이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우시 공장에 대한 전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1Y 공정부터 ALD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D램 미세화를 위해 이 하이케이 레이어 추가될수록 이제 장비의 공급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작년 말 기준에 이제 반도체 장비의 수주 잔고가 한 2,300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 반도체 장비 매출이 한 3,680억 원으로 이제 북미에서 추정되는 고객사 그리고 대만에서 파운드리 고객사향 이 신규 장비 공급이 이제 2분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용 장비 공급에서 이제는 비메모리까지 장비를 확대할 거다. 그래서 해당 장비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 진출하면서 외형 확대 그리고 수익성 개선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말씀드렸던 실적 가이던스가 한 3,600억에서 700억 사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흐름이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디스플레이 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실적도 올해 한 450억 정도 기대 그리고 이제 태양광 실적은 뭐 크지는 않지만 한 2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이던스의 상향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제 반도체 조정일 때 내가 좀 뭐 비싼 반도체들은 접근하기 어렵다 하시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다라는 의견을 듣고 왔고요.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구 산업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리 가격 올라갈 때 한창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 기업은 뭐 긍정적인 걸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투자 의견일까요? 일단 좀 더 갈 것 같아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면 동과 황동 등의 그 전문 생산하는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인데 이게 그 결국은 지금 구리 가격과 굉장히 좀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연간 6,000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에만 한 20% 이상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리 현물 가격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면은 1만 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계속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계속 이제 뭐 나올 때마다 계속 구리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구리 가격에 대한 이슈는 계속 좀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전선과 관련된 종목들도 연이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 AI 그 데이터 센터 향에 따라 뭐 전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은 중국 쪽에서 구리 스크랩을 좀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은 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국에서는 세계 구리 그 소비량이 한 55%를 차지한다 합니다. 그만큼 구리를 싹쓸이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고물상 쪽에서도 지금은 구리를 좀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고물상을 통해서 이제 중상이든 대상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유통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하는데 지금은 그 유통업체로부터 물량 부족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땐 구리 가격이 굉장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구 산업이 지금 9%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원유랑 좀 비슷하게 이 2구 산업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원유도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WTI 가격 기준에서 밴드를 잡고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2구 산업 역시 만 달러 돌파 전까지는 그래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매수에 따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는데
지금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나오지 않은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 주가 구간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5,800원대만 700원대나 600원대만 좀 잘 지지만 해준다 하면은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마성 이슈가 좀 짙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구리 관련주를 매수를 하면 좋겠고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조금 더 열려있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